자, 내 아들이 shared really cool thing. 굉장히 쿨한 거를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이 아마 캠프를 갔나 보지. 여기서도 before, before you went to camp. 자, 이거 참고로 원본 속도보다 연중 6배속을 한 겁니다. camp 할때 손. My son shared a really cool thing before he went to camp. 항상 이렇게 박자를 손으로 맞추는 거야. 지휘하듯이. I said, what are you hoping? What are you hoping?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캠프를 가는 데 있어서 아들한테. Get from camp. 그래서 캠프를 가서 네가 얻고 싶은 게 뭐냐? He said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He goes. 여기서 go는 여러분, he goes. 걔가 그러더라고, 말하더라고, 이런 뜻이죠. Well, bye-bye. 자, 여러분, 뽀빠이 있죠? 뽀빠이, 바바이, 뭐 이건 남부 쪽. 아빠나 뭐 저기 뭐야, 할아버지, pop, grandpa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I just want to meet new people and 자기가 이러다라는 거지. I just wanna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do cool things. And do cool thing. 좀 쿨한 짓 하고 오겠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어. 어린애인가 보지. And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아버지로서 I was like, that's about the best reason to go do something. that's about the best reason. 여기서 about이 뭐겠어요? that's about the best reason. 최고의 reason, 어떤 이유에 대해서다, 뭐뭐에 대해서일까? 여기서 about, 내가 물어본 한국어적인 느낌 물어본 거잖아요. 한국어랑 1대1 매치시켰을 때 가장 어울릴만한 게 뭘까? 나 같으면, 아, 그 정도면 훌륭해. 이런 느낌 아닐까, 그냥? That's about the best reason.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좀 내가리브잖아, 한국말이. 아, 그 정도면 뭐 좋은 이유야. 가서 그냥 해. That's about the best reason. rough하게. 그 정도 꽤 괜찮은 이유다, 뭐 이런 느낌. 그죠? 꽤 괜찮은. 그 정도면 꽤 훌륭하다. About. 엄청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well 느낌이지, well. 그죠? 이런 거할때 아빠들이 뭐라 그러냐, well said. 이렇게 많이 생겨. 아, 잘 말이었어. well said. 실제 쓸 말이야. That is about the best reason. best reason에 거의 근접했다. best reason에. 그러니까 뭐, 그, best reason 여러 개될수 있잖아, 캠프로 왜 가느냐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거기 근처에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뭐. 아, 그 정도면 그냥 훌륭한 말이요. 그죠? 물론 이제 매튜 맥카니 정도 슈퍼스타니까 뭐 돈이 엄청 많겠죠. 뭐 캠프, 뭐 부잣집 애들이 가는 캠프 보냈겠지. 아무튼 Go do something. Go explore. 탐험해라. 뭐꼭 여기서 이제 탐험까지는 아니겠지. 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봐라, 실제로. 그지? Go to camp. Go wherever you're gonna go. Go travel. 여행도 가고. As I've ever heard. Why? Meet new people, do cool things. 왜? 왜 우리가 왜 그거 해야 돼? Cheers to that. Cheers to that. 이거 엄청 많이 쓰는 표현. Cheers to that. 아유, 그냥 좋아. 이런 거지. Cheers. Cheers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 어떤 건배할 때만 쓴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건배할 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Cheers to that. 찌개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막 찌개네. Cheers to that.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님 오늘 레슨 끝나고 다 같이 뭐 우동이나 먹으러 가면 어때요? Cheers to that.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식이지. I don't have a drink. 뭐 지금 마실 술은 없지만 I'm gonna have one. 한잔 빨아야겠다, 이런 얘기죠. People doing cool things. 너네들도 meet new people 하고 do a cool thing 해라. 지 날렸지 지금? Cool thing, 그지? Damn. My son shared a really cool thing before he went Before. to camp. I said, what are you hoping to get? Where are you? 그지? Where are you? What are you hoping? 호핑 안 하잖아. 호핑. What are you hoping? Get from camp. And he said this. He goes, well, Popeye, I just want to meet new people and do cool things. And I was like, I was like, 남부 쪽은 바바. that's the best reason to go do something. Go explore. Go to camp. Go wherever you're going to go. Go travel. As I've ever heard. Why? Meet new people, do cool things. Cheers to that. I don't have a drink, but I'm going to get one. Thanks, buddy. Here's to meet new people doing cool things. 이 소리가 내가 봤을 땐 잔디 깎는 소리야. 이 하우스 사는 게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지만 엄청 고통이라고. 잔디 깎는 게 여러분 졸라 힘들어요, 생각보다. 깎아 봤어요, 여러분? 뒤질 것 같아. 특히 우리 남부는 태양이 너무 强烈해가지고 뒤져, 진짜. 아저씨들이 주말에 쉬지를 못해, 이 잔디 깎느라고. 잔디 안 깎잖아요? 또 동네에서 단상에 아줌마가 졸라 보라 그런다고. 잔디 안 깎는다, 너네 때문에 우리 집값 내려간다고. 한국만 집집집집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만. 그래서 지금 깎는 거지. 물론 매트 맥카나이는 돈이 많으니까 멕시칸 시키겠지.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평소에 여러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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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캐나다 가라, 뭐, 호주 가라, 미국 가라, 뭐,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 뭐, 가서 뭐, 어? 별
그 시간 살다 보면 어떡하냐. 아니면 뭐 가서 뭐, 어? 거기 뭐, 뭐가 많다던데, 뭐안 되면 어떡하냐. 뭐가 많다던데, 뭐가 안 된다던데, 뭐가 뭐 사기꾼이 많다던데, 뭐 일이 힘들다던데, 뭐 집값이 비싸다던데, 뭐가 블라블라 많다던데, 뭐총 맞을 수도 있다던데. 그래서 못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들 뭐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냥 가서 meeting new people 하고, 너 코딩 하다 그냥 오면 안 돼? 한 1년 정도? 최소? 뭐 바라기는 한 2, 3년?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뭐,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왕자님이야, 무슨 무슨 저기 총리야, 뭐.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낭비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죠? 적어도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영어 잘해서 미국 갈 테니까, 혹은 캐나다는 뭐 호주 갈 테니까, 여러분. 뭐, 잘 하다 오겠지. 오겠지만, 다들 내가 봤을 때 너무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아. 이 매튜 맥카나의 아들처럼, 야, 너 무엇을 얻을 건데? 그러면, 아, 아버지, 나는 그냥 뭐, 어? meeting new people 하고, 그냥 do coding 하다 올래요잉? 그러니까, 아유, 그냥 우리 아들 그냥 좋은 생각이요? 갔다 와. 그죠? 이 정도 배우가, 야, 니네도 가서 그거 해라 하잖아요. 난 이게 진짜 맞는 태도라고 생각해. 너무 그랬던 엄청난 일을 이루려고 너무 하지 마, 여러분. 근데 하다 보면 엄청난 일을 이렇게 되겠지. 우린 다 열심히 사니까. 그잖아. 우리만큼 영어 준비해서 해외 가는 사람 없을걸? 진짜로. 나 그지같이 영어 계속 가요. 진짜로. 영어도 진짜 못해. 그 유학 오는 애들이랑 뭐 이런 데 보잖아요. 쟤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기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걔들 나름대로 아무튼 가서 뭐 뭐라도 하자. 여기서 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되게 무턱대고 오기는 오지만 그래도 가서 뭐라도 되겠지라고 오는 애들은 그 일을 해내거든? 가는 거야, 일단은. 근데 뭐 졸라게 재는 애들이 많거든? 이게 뭐안 되면은 뭐 집값이 비싸다는 등, 뭐 총에 맞는다는 등, 뭐 마약 무기 뭐 많다는 등, 뭐 어떤다는 등, 뭐 어떤다는 등, 뭐 맨날 재고 막 얘네들 결국에 못 가더라고. 진짜로. 일을 못 해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아이, 뭐안 되면 또뭐 어때? 한번 가보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여러분 갈수 있어. 해외 진출을. 알겠지? 이것저것 다 재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간제비들, 잽제비들 이런 애들, 그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300번, 200번, 2000번 두들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 영원히 못 가, 그러면. 뭐, 완벽하게 준비해도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다가 애 하나, 둘 태어나고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란 말은 아닌데, 너무 위대한 걸 하려고 하지 마. 알겠죠? 근데, 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다음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위대한 일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겁내거나 너무 막 재면은 너무 막 따지잖아요? 그럼 못 가. 진짜로. 약간은 좀 무책임한 게 있어야 돼. 아, 일단 가보자. 가서 약간. 그렇다고 아무나 가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영어 잘하니까. 내 제자들은 영어 잘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영어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겁내지 마라. 이겁니다. 알겠죠? 근데, 아, 선생님, 저는 이미 뭐 나이가 많아서 뭐 굳이 안 가도 되겠네. 그러면은, 이런 정신을 누구한테 보여줘요? 젊은 세대들한테, 여러분들 아들들한테, 사촌 동생들한테, 걔네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 나는 이미 사업체가 뭐, 아니면 뭐 직장이 한국에서 탄탄하게 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신을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애들은 겁내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국제적인 인재가 될수 있도록. 알겠죠? 내가 보면서, 야, 맞아, 이게 진짜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뭐 대충 살려는 건 절대 아니죠.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 만나고, doing some cool things 하려는 마음가짐 가지면, 누구나 다, 재밌는 일, 위대한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될 겁니다.